갑작스럽게 이 4부 예배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다시 급증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지금 상황이 벌어졌고 또 교회에도 그런 분이 다녀갔다는 일을 우리가 보고를 받고 급히 온라인 예배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고 장마라든지 또는 큰 수해가 나서 어려움 겪는 분들, 경제적인 위기를 당한 분들, 그리고 동성애 합법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풍조가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 이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우려할 만한 기도 제목이고, 어제가 우리 광복 75주년 기념일이죠. 우리 민족의 문제도 여전히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라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지? 한때 우리 한국에 아주 강력한 성령의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 그분이 성령의 체험을 하셨던 날,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새벽에 그분이 쓰신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글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일까 한번 여러분이 간접적으로라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웬 힘이, 웬 불이, 웬 능력이 그리도 많은지 미처 몰랐습니다. 지구를 회전시킬 것 같은 능력이 어디서 일어나서 나를 정복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웬일입니까? 제 안에서 원자의 불같이, 핵의 불같이 마구 붙습니다. 무쇠 덩어리도 녹일 듯한 그의 강하신 불이 나를 태우기에 내가 소리칩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소멸의 불같이 밤새도록 타올라서 모두 타서 없어졌을 것 같은데 동이 트면서 나를 살펴보면 나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 겸손히 무릎 꿇고 흐느끼는 나, 영혼 저 깊숙한 곳에서 주여 하는 나만이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것은 밤새 다 타버렸나 봅니다. 필요 없는 것은 몽땅 타서 제가 되어 날아가 버린 모양입니다. 이상한 기쁨이 나를 덮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파도같이 밀려옴을 느낍니다. 그가 기도하면 나도 기도하고 그가 찬송하면 나도 찬송하게 되는데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치가 않습니다. 병들 것 같은데 더욱 샘솟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핍박과 비난의 소리가 높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춤하는 나에게 소리칩니다. 핍박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기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 밤도 벌써 훤히 밝아옵니다. 동이 트나 봅니다. 신령한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도 이토록 동이 트고 훤히 밝아오기를 기다려집니다. 여러분, 그 느낌이 오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뭐 알듯 모를듯한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면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방언을 하는 분도 계시고 예언을 하는 분도 계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을 행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성령 안에서 쓰러지는 일도 생기고 그런 일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은사나 능력만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되는 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는 찬양을 듣고 할 때 은혜가 깨달아지는 일, 마음의 성령의 근심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일, 용서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고 마귀의 권세가 꺾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강력한 능력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세상보다 훨씬 크신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때 악한 영의 미혹도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성령의 역사를 무효화시켜버리는, 무산시켜버리는 그런 시험을 함께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부흥을 갈망하되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의 역사라고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영의 뿌리가 어딘지 정확히 분별해야 하는데,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구분해주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볼 때도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잘 지킵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에 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성령의 역사로 행하는 이들을 보고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근데 악한 영의 역사에 사로잡힌 사람은 뚜렷이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렇게 행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 보면 뭔가 무슨 영적인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왠지 모르게 거칠게 느껴집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질서를 말씀하고 절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고린도 교인들은 얼마나 놀라기도 했고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되고 병 고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기적도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이 확신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핍박이 와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신앙생활에 용기가 생기고 그리고 오히려 전도가 되고 그랬을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교회 안에 무질서가 일어나게 됩니다. 통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서로 자기 은사를 주장하고 서로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 판단하고 다툼이 생기니 교회가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부흥을 갈망하되 능력을 갈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만 성령의 역사가 절제로 나타나게 되고 질서가 이루어지고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감동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어떤 태도가 나오게 되느냐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데 어떻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됩니까? 어떻게 교만할 수 있고 어떻게 분열을 할 수 있습니까? 항상 말을 하거나 행동하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 모습이 절제요,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잠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아마 여성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실 거예요. 이게 여자를 차별하는 것 같은 표현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33절부터 이어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이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인데 여자들을 특별히 지칭을 한 것뿐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성도들 중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그 은사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여성도들이 절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혼란과 시험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만 아니고 어느 나라, 어느 교회나 성령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여자 성도들에게 더 많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체험도 더 강하고 성령의 은사도 여성도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점에 대해서 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그런 성령의 체험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어떤 권위와 질서를 깨뜨려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남편에게 성령의 체험이 없을 경우에는 갑자기 남편이 믿음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성령 체험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예배를 잘 이끌어가기가 어렵게 여기서도 방언하고 저기서도 예언하고 절제를 시켜도 듣지도 않고,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졌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시도 때도 없이 자제할 줄 모르고 떠들면서 교회의 덕과 질서와 화평을 깨뜨리던 바로 그 여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모든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어가고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 여자만 딱 집어서 교회 안에서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사도 바울이 그 여성도들에게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또 질서를 깨뜨리고 할 때 그 남편의 체면이 또 뭔가,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그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는가. 그래서 여성도들에게 남편에게 잘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나면 갑자기 영적인 교만함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런 영적인 은사가 없을 때 어떤 성도가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갑자기 목회자가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믿음이 없다,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판단하고 무시하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 성령의 체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금방 악한 영의 미혹을 받게 쉽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받은 은사가 크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여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36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려는 건 이겁니다. 우리 안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야지요.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똑같은 말씀을 주셨을 거다. 한 분 성령이시니까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다른 교우들에게도 성령께서 같은 말씀을 주셨을 거다. 그래서 겸손하게 분별받으려는 태도를 가져야지. 나는 들었다, 내게는 말씀하셨다, 이렇게 싸우면 그건 뭘 뜻하는 겁니까? 주님도 못 말리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제가 어려서 본 성령의 은사자들, 어려서부터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 대부분은 좀 영적인 교만함이 있으시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은근히 무시하는 성향이 있으신 게 안타까웠어요. 분명히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은사 체험이 없는 분들을 믿음 없다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교회의 어떤 영적인 권위나 질서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고집만 세우고 은사자들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덕스럽지 못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왠지 거부감이 느껴지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건 딱 하나 때문입니다. 주님을, 정작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은사 그리고 모든 축복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심지어는 생명도 바치는 순교의 직임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강한 능력에 사로잡혔던 주의 종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할 힘이 거기서부터 온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목회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너 더 힘들어도 좋겠느냐?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더 힘들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구나.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성령의 능력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직장 동료들, 우리 주변에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들도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오는 거죠. 광복 75주년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같이 이번 광복절을 맞아서 여러 방송을 보니까 독립투사들, 독립운동을 하셨던 우리의 선조들에 대한 특집을 쭉 방영을 하더라고요. 참 감동도 되고 너무 귀했어요. 그 소망이 없던 그때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희생을 받으셔서 사용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광복은 그분들이 이루어낸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방송도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송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세상에 나라 잃은 그런 민족들 많습니다. 그들 속에는 다 나름대로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이 독립을 주시고 이렇게 나라를 부흥시켜 주신 경우, 이건 정말 특별하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우리의 광복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나라, 우리 사회, 우리 민족의 문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동성애 합법화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문화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가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에 다시 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고 북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저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남미, 중동, 무신론으로 똘똘 뭉쳐진 유럽, 무슬림들, 불교도, 힌두교도들, 전 세계 열방에 있는 나라들에, 영적으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달라는 요청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무슨 힘으로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예수를 참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네, 우리에게는 계속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것 없이는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돼요.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절대로 막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더욱 필요해요. 그러나 그 다음 절, 40절도 잊으면 안 돼요.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어떤 기적 같은 역사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성령께서 질서 있게 하고 절제를 시킬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그 모든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한다는 것. 방언 중요해요. 그러나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말라. 예언,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전해야죠. 그러나 그것도 다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사도 바울이 권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 성령의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성령의 절제도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한국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은사운동이 있었습니다. 뭐 기적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때였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도 했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경향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 어떤 은사사역에 대해서 부작용도 일어나고 또 은사자들의 어떤 타락의 문제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이단도 같이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걱정하는 분위기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때에 성령의 능력도 강조하면서 그게 참 아름답구나, 감동적이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덕이 되는구나, 이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에게 보여주신 분이 있었어요. 강원도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었습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은 굉장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열린 분이었고 또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천덕 신부님은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역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 점이 저에게는 인상 깊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는 쪽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어요.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는 쪽은 성령의 역사와 성경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둘로 갈라져 가는 때였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일 수 있다는 것. 저에게는 참 놀라웠고 감동이었고 아, 나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목회의 방향을 정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갈망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능력보다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때 그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지 그 점을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온전히 사는 사람의 특징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에요. 파라과이에 우리 파송 선교사로 나가 계신 임동수 선교사님, 그분은 예배당을 굉장히 많이 지으셨어요. 대부분 나무를 톱질해서 그 목재로 예배당을 지으셨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는 조예가 깊으시더라고요. 이분이 한 번은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어떤 나무는 너무 단단해서 잘 말리면 못을 망치로 박을 수 없을 정도, 드릴로 뚫어야 할 될 정도인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도 살아있는 나무일 때는 다른 나무와 같이 아주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베어지고 뿌리로부터 끊기고 물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서 말라버리기 시작하면 돌처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영혼 같아 보였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아무런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세상 어떤 돌보다도 단단하게 굳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마음이 부드러워야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부드러우십니까? 부부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모님과 자녀들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교우들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시험되고 또 상처되어 있는 일 없습니까?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감정대로 하고 싶고 말, 행동이 다 그렇게 가는 경우는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일이 되죠.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미혹에 금방 빠져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음이 부드럽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순종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절제합니다. 말을 하거나 모든 행동을 하거나 은사나 능력을 사용할 때 항상 공동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보기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이 굳으면 끔찍하잖아요. 혈관이 굳으면, 신경이 굳으면, 근육이 굳으면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마음이 굳는 것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귀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절제가 가능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마음껏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드러나심, 부흥이 이 땅에 있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심령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이 나라를, 우리 민족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에게 진정한 성령의 역사와 새 부흥을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가 먼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꼭 기도 제목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사시기를. 한 시간 기도, 50일 기도 중에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